IQ 검사를 그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그때 한 아이가 IQ가 7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이 깜짝 놀란 게이 돌고래가 IQ가 70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돌고래보다 조금 IQ가 더 높은 거야. 근데 이 녀석은 그 실제로 이제 기계과에서 120명 중에 120등을 합니다. 꼴찌를 해요. 그래서 아, IQ가 낮긴 낮은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이 녀석이 방송반에서 방송 기기 고치는 데는 천재예요. 뭐 얘만 하면 다 그냥 뭐 전자제품 이렇게 웬만한 거다 전기제품 고칩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졸업하고서 졸업하자마자 서울시청 지하에 그때 이제 OA 기구 상가 뭐 팩시밀리 뭐 출퇴근 기록기 이런 것들을 파는 그 사무기기 업체가 판매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취직을 하더라고요. 예, 동기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취직을 하더니 여기서 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얘가 동기 중에 가장 먼저 사장 개업을 했어요. 사장을 해서 성수동에 회사를 이렇게 차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과연 IQ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부터 저는 회의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리고 뭐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거한 여학생이 아까 이거를 제가 구입한 게 바로 이 여학생 때문인데 이 여학생은 학교 와서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종이 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자요. 그 제가 야 어떻게 너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그걸 다 사연이 있어서 잡니다 애들 요즘 애들. 그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넌 그렇게 잠을 고나게 자니?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아 선생님 제가 사실은 BJ예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인 BJ라는 거예요. 그 BJ가 뭐냐? 그랬더니 방송 자키래요. 유튜버인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얘는 추석 연휴에 17시간짜리 생방송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는 자기네가 이미 1000등 이내에 유튜버로 영상 BJ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야, 얘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게임에 이제 이미 달인 수준에 도달한 거죠. 방송까지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영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영어를 알므로써 얻는 이득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를 살살 꼬셔서 얘야, 그럼 네가 그 게임으로 영어 단어를 한번 표시해 줄래?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어몽 사이에 기둥과 기둥을 놓고 그 사이에다가 어몽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거는 angry, 아마도 이건 그때 angry bird를 한것 같아요. 저는 그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아이가 잘하는 것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는 것, 영어라는 것과 이 아이가 잘하는 게임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교사가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아버님이 한수 위에요. 아버님이 아이가 BJ니까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택시 기사이신데 택시 안에다가 방송을 해가지고 그걸 생방으로 이렇게 내보내시더라고요. 뭐 안전성 때문에 사실은 좀 고개가 갸웃하기도 했지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아빠가 천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아니 담임이 이 게임의 지존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아빠도 애한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어때요? 그전에는 막 니들이 나를 알아? 여기다 니들이 삐지려 하니 이렇게 무기력을 가장할 뿐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애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도 그냥 1점, 2점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2, 30점이 확 올라버려요. 왜? 당신들이 나를 인정했으니 나도 당신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그 무서운 파워입니다. 이런 예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교수가 인간에게는 그 사실은 IQ 검사 받아 보셨나요? 그 검사가 주로 수학하고 국어예요. 수학. 그 공간 지능 어쩌고저쩌고 다 수학이고 수학하고 국어인데 언어 능력 뭐 하로 시작하는 단어를 빨리 쓰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나 술인데 인간의 지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게 신체 지능도 있고 또 대인관계 지능도 있고 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지능도 있고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것도 있고 이미지 시각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타고난 애들도 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 아까 영업사원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피플 스마트 대인관계 지능이 탁월한 거예요. 그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는 맨날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놀기만 한다 그러시는 어머니들 계신데 애들하고 놀기만 하는 것이 보통 능력이 아닌 겁니다. 저는 우리 큰애 보면서 걔는 참 대인관계 지능이 낮아서 군대 보내고서 얼마나 전전긍긍했나 몰라요. 그때 애들 이게 지금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야 애들이 뭐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사업을 혼자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중지능 어머니들께서 EBS에 가서 EBS 다중지능을 검색하세요. EBS 다중지능 그렇게 하면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해두셨다가 시간 나시는 대로 보시고. 근데 그 다중지능은 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걸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학습 스타일이다 하는 건데 자, 여기 실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94년도에 여중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전엔 고등학교에 남고에 있었거든요. 남고에 있을 때는 이게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뭐 방학 때면 특강해 가지고 막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여중으로 발령이 받았는데 어우 한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45분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한눈도 안 팔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애는 건드리지 않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아무개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교무실에서 말씀하던 선생님이 600명 중에 597등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어머니, 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솔직하게, 솔직 토크, 직구. 돌대가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그 여학생의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 걸 봤는데 이런 만화를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부탁했어요. 아무개야, 너 교과서에 있는 뭐 이런 단어, 영어 단어, 이거 만화로 그려다 줄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요. 세상에나. 요거는 지붕, 루프, 요건 텐트, 요건 구름, 클라우드, 프리즌, 감옥.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 녀석 덕분에 지금 어머니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요 화이트로 이렇게 보면 화이트를 지우고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얘들아 한번 풀어봐라 그랬더니, 오, 그렇게 시끄럽던 삐약삐약 여중생들이 이거 푸는데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만 있었으면 이런 것을 수업을 시도를 안 했을 거예요. 너무 잘 그리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제 수업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들 기억하시죠? 그 전에 숙제가 뭐예요? 단어 5번 써와라, 10번 써와라. 빽빽이라는 거예요. 빽빽이, 깐지.
재미없죠. 나중에 팔 아파. 팔목, 여기 팔이 아플 정도야. 근데 애들이 이 만화사전, 그림사전을 보면서 완전히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애들의 지능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귀로 들어서 공부하는 애들은 어른이고 청소년기 애들은 시각학습이 발달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애들 가르치는 건데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 설명이어 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노래를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어요. 능동태는 뭐냐? 하다 했다다. 수동태는 뭐냐? 되다 지다 봤다 시다 당하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노래 부르고 해봐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얘는 드럼 학교에서 드럼 하는 애고 얘는 축구배우고 얘는 보컬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이걸 소화를 해내더라. 그래서 실은 이런 애들이 담임이나 이런 동료들로부터 ADHD라는 디스 저격 이걸 당하기가 쉬운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몸을 움직이는 신체 학습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머니들께서 아유 우리 애는 공부만 하라 그러면 날 그냥 방 구석에 5분을 못 앉아 있어. 아이 그냥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실 때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는 신체 학습자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심지어는 ADHD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칙이 허용한다면, 교칙, 학칙이 허용한다면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껌 씹는 것을 허용하라. 네. 그 얘기가 뭐예요? 이 아이들은 몸을 움직여야 학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애가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면 그거를 어머니들께서는 얘가 공부하기 싫어서 들락날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아간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 자존감에 상처 주시면 어머니는 그게 점수 어머니는 빵점이에요. 빵점. 네, 그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 촉각 학습자도 있더라. 가장 학습이 안 되는 애들 중에는 촉각 학습도 있고요. 자, 신체 학습자 한번 보실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예, 여기 지금 지하철역이죠? 어린이 대공원역 앞이에요. 제가 자양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인데 제가 영어 숙제로 얘들아 이제 그 그림 사전을 보면서 애들은 애들에게 영어를 외지 말고 표현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몸으로 단어를 표현해도 된다. 여기 엑서사이즈 운동이란 단어인데 그거를 몸으로 표현, 그런 단어들을 몸으로 표현해도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윗몸 일으키기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수행평가로. 근데 그 당시에 저는 5초면 된다 그랬어요. 5초. 근데 보세요. 시간이 몇 초예요? 4분 57초입니다. 네. 근데 이 아이는 왜 이런 숙제를 했을까요?
얘는 이 숙제를 왜 했냐? 제가 얘는 문과에서 뭐 반에서 40명 중에 한 35등 정도 하던 애인데 얘가 수업 시간에 맨날 이제 그냥 눈 뜨고 자니까 제가 어른의 역할은 뭐냐? 어른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는 거지 잘하지 못하는 걸 꾸짖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는 얘가 관찰해 보니까 얘는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을 나가서 막 뛰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 그래서 제가 야, 너 혹시 체대에 관심 있냐? 그랬더니 네, 관심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저는 뭐 교직 35년을 했으니까 카톡 친구가 별의별 직업군에 다 속해 있죠. 정말 뭐 대통령 빼놓고는 거의 다 모든 직업군에 다 있어서 제가 체육학과를 간 애를 얘의 멘토로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는 과외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만 말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멘토링의 개념으로 얘가 운동을 좋아하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럼 축구 잘하는 애 고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걔로 운동시켜주고 또 뭐 애가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거죠. 강점에 집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제가 멘토를 소개해 줬더니 야 무슨 5초 하라 했는데 5분을 했어. 그랬더니 아 그 형이요.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 형이 윗몸 일으키기 만점을 받으려면 하루에 300개 정도를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철역에서 300개가 가능한지 제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선생님 멘토형 소개해 줘서 고마워요. 지금 얘는 그러니까 워낙 내신이 약하니까 체육학과는 못 갔고 대신에 사회체육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애가 사회체육학과 가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야 우리가 선택을 잘한 거니? 그랬더니 애가 네 선생님 제가요 15학점 듣는데요 3학점 배드민턴 3학점 수영 3학점 볼링 너무 좋아요. 이 아이는 네, 이 아이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방법으로 학과를 정했으니까 인생이 행복한 거죠. 아마도 지금은 사회체육센터 같은 데서 사회체육 지도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요건 신체학습자가 되겠습니다. 신체학습자 그 다음에 촉각학습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건 무슨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인데 이것을 이렇게 긁으면서 단어를 외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은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면서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색칠. 그럼 유치원 단계에서 공부가 색칠이죠. 색칠도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학생인데 남자애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용기능사를 합니다. 제가 뼈아픈 사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여중에 가서 학부모님 연수를 했는데 강의를 이렇게 이걸 강의를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질문 좀 주세요. 제가 잠시 뒤에 두 번째 시간 마칠 텐데 선생님 우리 딸은 너무 공부를 못해요. 학년 전체에서 꼴찌예요. 그래서 애가 잘하는 건 없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뭐 잘한다기보다도 그냥 네일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사 이 세 가지 자격증을 짰대. 중학교 3학년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미용기능사를 땄어요. 그러면 얘는 얘가 공부를 못하는 애인가요? 얘는 미용 천재죠. 중3에서 3개의 자격증을 땄는데 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놀랐어요. 어머니 얘는 미용고등학교를 가면 몇 등 하겠습니까? 미용고등학교 전교 1등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시니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걸 선택한 거죠. 어떠시나요? 어머니들. 이렇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없는 부분 보지 마시고 아이에게 가득 찬 부분을 더 키워주시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 네 가지, 청각, 시각, 신체, 그리고 촉각 학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것들을 애들이 2단계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진 것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의 꽃, 아이들에게 사춘기 애들에게 중요한 것은 키보다 내신 성적보다 사실은 이거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곳을 키우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듣기만 하시니까 좀 심심하시죠? 자, 여기 채팅창에다가 1, 2교시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역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35년 동안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학부모 총회 할 때 쭉 뺑 둘러앉았어요. 자기소개도 하시고 이 바쁜 3월에 여기 나오셨을 때 다 고민 하나 있으셨을 거 아니야. 고민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고민을 나누다 보면 이 집 저 집 고민이 비슷해 다. 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감추지 마세요.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채팅창에다가 그냥 끝나고 나서 제가 전화번호는 공개할 거예요. 010-5117-2391. 자, 채팅창에 제 전화번호 공유했어요. 그리고 카톡 아이디도 공유를 합니다. 근데 막상 전화를 잘 못하시더라고. 어려움이 있어도 학부모님 상담 뭐 1년에 한 10번밖에 사실은 그거보다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전화번호하고 카톡 아이디 공유하니까 하시더라도 오늘 그냥 바로 여기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질의응답하는 게 가장 사실 제일 좋거든요. 네, 어느덧 25분이 다 갔어요. 25분 가서 이제 5초, 4초, 3초, 2초, 1초, 17초 남았네. 네. 7분간 푹 쉬시고 내가 요 질문은 꼭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음소거하고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중지하시고 쉬었다가 오세요.